앞서 예고해드린 대로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추가 기소되면서 밝혀진 국회의원과 법원 행정처 간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신 서기호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들어볼 텐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모신 게 지금 판사도 해보셨고 국회의원도 해보셨기 때문에요. 이 판사와 네. 국회의원 사이에 이루어진 부당 거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셨어요. 놀랄 일이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예. 법사위 위원으로서 4년간 있으면서 예.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나 예. 또는 분위기상으로 볼 때 예.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예. 검찰 법원을 상대로 예.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예. 수시로 법사위 회의에서 그 법원 검찰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예.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만 접촉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점심 식사라든가 저녁 술자리라든가 이런걸 네. 통해서 가깝게 지내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파견 판사를 통해서도 예.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청탁이 전달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간접적으로 들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좀 들으신 네네. 얘기가 그 당시에 이 서영교 의원 건 말고도 다른 사례들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은 예. 동료 국회의원들이 청탁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동료 국회의원들은 직접적으로 행정처 관계자를 만날 수 없으니까 예, 예. 법사위에 소속돼 있는 의원을 통해서 그 국회의원들 통해서 아하. 건너서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해당 국회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예. 자기 개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 자기 지역구에 예. 자기 선거를 열심히 도와주는 뭐 후원 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예예. 그 다음에 자기 보좌관들 예. 이런 사람들과는 여기는 그냥 신세를 지닌 입장이기 때문에 예예. 그런 부탁을 그런 청탁이 들어오면은 예. 그 해당 국회의원들이 예.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한테 또 청탁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예. 혹시 뭐 간접적으로나마 뭐 들으신 사례들 중에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뭐 실명을 말하진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워낙 그러니까 그것을 예, 예. 구체적으로 들은 건 아니고 예, 예.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그런 뭐 동료 국회의원이 어떤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경우에 그 법사위 국회의원에게 이런 쪽 부탁을 해가지고 그 법사위원이 이제 뭐 술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예. 그렇게 이제 좀 잘 검토해 봐달라 예.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 일하시면서 그 경험에 따라서 국회에는 충분히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자, 판사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국회의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전달이 됐다, 내가 이제 재판장인데 네. 전달이 됐다 이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부담감을 갖게 되나요?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이 왔다는 것 자체는 큰 부담이 아닌데요. 예. 그것을 청탁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 그냥 친한 동료 판사라든가 예. 자기보다 낮은 급에 있는 판사가 부탁이 들어왔다고 하면 전혀 부담을 안 느낄 겁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 행정처의 아. 임종원 차장을 통해서 예, 예, 그것도 예, 예. 해당 법원장을 통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은 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근무평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담당 판사는 이거를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판사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럼 그 연결 고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이 연결을 네. 한 사람들이 국회에 파견되어 있는 판사들이에요. 네. 근데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아니 판사가 왜 국회에 파견이 돼 있나 이렇게 느끼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국회 파견 판사는 뭐 언제부터 이게 파견이 됐고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국회에 가서? 예, 먼저 국회에 예. 1990년대부터 이제 검찰이 파견 검사를 먼저 파견했었고요. 아, 검찰이 먼저 그러자, 시작했군요. 예. 예. 법원에서도 아니 우리도 파견할 수 있게 해달라 아. 해가지고 2000년경부터 예, 예. 판사를 파견했는데 예. 보통 2년 정도 예. 그 국회 상주하면서 상근하고 예. 예. 그다음에 교체가 됩니다.
아, 2년 정도. 예. 그렇군요. 그 의원님이 법사위 위원하실 때, 네네. 판사, 파견된 판사랑 만나면 좀 서로 입장이 좀 그렇겠어요. 왜냐면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고, 그분도 이제 판사니까. 다 아는 분 아닐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이 파견 판사가 하는 역할이 예. 평상시에 국회의원들 만나고 보좌관들 만나면서 예. 이 파견 판사들이 또 경력이 10년 차 정도 되는 단독 판사급이다 보니까 아, 그 정도 경력에 가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파견 판사들은 사실 국회의원들을 직접 상대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 보좌관급들을 아, 많이 그래요? 상대하고 예. 점심 사주고 뭐 이렇게 예. 접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 해서 예를 들어 국정감사 때 예. 대법원에 대한 질의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염탐하고 예. 보고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하고요. 그 예. 다음에 행정처 관계자들이 국회 법사위의 회의에 참여할 때 그때 의전을 담당을 하고 그 법사위회의도 같이 아, 참석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사실 국회의원들과 그 파견판사 간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법사위 국회의원들도 그 파견 판사가 와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어떤 행정처에다가 뭔가 부탁을 할 일이 있을 때, 굳이 법원에 전화 안 해도 되고. 전화할 필요 없이 그 파견 판사 불러가지고 방에 불러서 이런 거좀 부탁할 수 있고 하니까 되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파견 판사 제도는 사실 법원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지만 국회 법사위 쪽에서도 국회 법사위 의원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해관계 맞아떨어져서 지금 그렇군요. 진행,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수 있었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다면, 이 사건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임종원 전 차장 추가 기소를 통해서 이 재판 청탁 혹은 개입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이 총 4명인데요. 그중에 한 사람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검찰에 따르면 뭐 죄목을 바꿔달라, 벌금형으로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서 의원 부인을 하고 있죠. 대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 파견된 판사에게 억울한 사연을 전달하는 건 문제될 게 없다. 전달할 게 있으면 하는 것이고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정말 문제될 게 없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서영교 의원이 말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요. 아, 어떤 부분이요? 단순히 억울한 사연을 전달한 게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청탁을 한 겁니다. 제가 공소장을 받아서 지금 읽어봤는데 추가 공소장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연 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아하. 그러니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 공연 음란하고 강제 추행하고 형량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공연 음란죄라는 건 우리가 흔히 바바리맨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그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한게 아니고 5미터 정도 떨어져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아, 그런 거군요. 그러면 물론 피해자들도 굉장히 경제적 충격을 받긴 하지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까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자, 근데 강제추행은요?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강간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아, 입히는 거지 신체 않습니까? 접촉이 있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는 거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없고 그거보다는 이제 집행유예가 최고 낮은 물론 이제 벌금형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아주 약한 추행 경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이 피고인이 공연 음란의 행위, 다발임의 행위를 처음에 좀 하고 그러면서도 끼어안으려는 시도를 1미터 전방에서 했다고 합니다. 아, 신체 접촉은 없었고. 그러니까 신체 쪽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피해자가 뭐 아, 도망갔다든가 네네네. 이래가지고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강제추행 미수군요, 그래서. 그렇죠. 미수에 그쳤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연음란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또 그거보다 좀 강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강제추행 미수로 판결이 났고, 그죠? 다만 이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뭐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이러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억울한 사연을 전달한 정도 또는 뭐좀 선처해달라
좀 알아봐 달라. 예. 이런 형태의 추상적인 부탁이 아니고 예. 공연 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그러니까 예. 강제추행 미수죄는 무죄다라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해달라는 게 하나 첫 번째 청탁인 거고, 그다음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라는 게두 번째 청탁인데, 예. 이두 가지는 예. 굉장히 구체적인 청탁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볼수 이것은 있겠군요. 예. 단순한 청탁을 넘어서서 네. 임종원 차장의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까지 예. 수사받고 기소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서영교 의원 외에도 지금 검찰이 밝힌 국회의원을 보면은 뭐 민주당의 전병현 전 의원, 이구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 이렇게인데 이 경우는 이제 법원행정처가 양형 보고서라는 걸 검토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양형 네네. 보고서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원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예. 해서는 안될 일을 지금 한 겁니다. 아, 원래 없는 거군요, 이게. 예,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예, 왜요? 법원 행정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양형을 검토할 이유가 없고요. 아, 그건 판사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판사가 하는 것이지 예. 행정처 관계자가 양형 검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도 이걸 했다 이런 뜻이고요. 네네. 저희가 궁금한 게요. 지금 검찰도 이거를 임종원 전 차장의 그 공소장에 추가 기소를 한 내용이고 이 청탁의 당사자들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을 기소하진 않았어요. 네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은 이제 시행 일자가 예. 2016년 9월이기 때문에 그 예.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라서 안 되고요. 아, 그렇군요. 소급이 안 되니까요. 네. 그다음에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을 한 사람 자체는 예. 그 기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 돈을 부정청탁을 하면서 돈까지 줄 때, 예. 그때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 아니, 뭐, 다음에, 직권남용이나 이런 건안 되나요, 이게? 직권남용의 예. 공범으로 기소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아까 예. 말처럼 서영교원 같은 경우는 매우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아직 검찰이 적극적인 검토 단계에 있는 건 같지는 않고요. 예. 나머지 3명의 의원들은 선처해 달라, 좀 알아봐 달라, 이 정도 수준이어서, 예. 그 부분은 조금 공범으로 엮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 좀 뭐, 국민들이 보기에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오늘도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5206번님,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국민의 말을 대변해야 하는데 비싼 국민 세금으로 밥알이맨 지인을 두둔하는 자체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의원들이 수북하다고 생각하니 앞날이 미세먼지보다 더 어둡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085번님, 참으로 참담하네요. 권력으로 재판 청탁을 하다니 한심하네요. 본인은 물론 관계자는 전부 엄중처벌 바랍니다. 꼭. 5073번님, 현 정부의 최대 공약이자 성과라고 말하는 적폐청산. 서영교 의원의 사건 청탁이 청산되어야 할 적폐청산 아닐까요?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3941번님, 국회 파견 판사 검사들은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 비리를 미리 감춰주려고 있는 것 같은 역할 같네요. 국회 내부가 썩어도 많이 썩은 것 같습니다. 시궁창 냄새의 진원지 같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